무더운 날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위스키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아시나요? 아시나요? 최근에 주라기 월드라고 기자님이? 조수원 기자님 채널에서 팥빙수에 버번 위스키를 같이 섞어먹는 버빙수 소개를 해주시더라고. 시원할 것 같아요. 또? 맛있을 것 같아요. 위스키 유튜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막 표현이 먹고 취해버릴 것 같아요. 오늘은 그거 말고 진짜 위스키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갑니다. 대신에 오늘은 좀 멀어요. 따릉이 타면 우리 못 가. 지하철 타고 갑니다. 가봅시다. 뱅투펜? 나는 뱅투펜. 뱅펜? 뱅펜. 이곳은 바로 성수역입니다. 나는 성수역 아예 처음 와봐. 저는 와봤어요. 누구 와봤나요? 여자예요. 여자랑. 확실해요? 네. 알겠습니다. 휴. 뭐라고요? 오케이. 지하철역에서 한 5에서 8분 정도 걸어오면은 바로 이곳 위스키 아이스크림. 오. 여기는 위스키 아이스크림 바 성수역에 위치한 스위트라는 곳이에요. 위스키 아이스크림 메뉴가 있습니다. 총 6개가 있네. 위스키 아이스크림 플러스 인퓨즈 위스키. 위스키랑 함께 해가지고 세트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아드베. 아드베 위스키, 피치 위스키랑 초콜릿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스모키 초콜릿. 단품은 12,000원이고 세트 22,000원이네요. 조니어커 블랙이랑 그린마을 막걸리, 글렌그란트 10년이랑 말차 섞은 거, 메이커스 마크랑 바닐라 잘 어울리겠다. 달베니 더블우드 12년이 솔티드 카라멜. 마지막 글렌모렌지 오리지널이랑 약간 오렌지 소르벳 섞은 거. 이것도 맛있겠는데? 논알코올 아이스크림.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네. 이거 어른들의 그거네요? 음료네? 뭐 커피 종류나 에이드 종류도 있습니다. 30ml로 서브되는 것 같고 사이드도 있네요. 뭐. 간단하게 이렇게.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.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다만 위스키 못 드시는 분들께는 크게 권유는 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도전적인 아이스크림입니다. 히트니까. 네, 다만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아이스크림입니다. 그리고 발베니 캐러멜 같은 경우 위스키 못 드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추천드리고 있고 현재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발베니입니다. 차가워요? 잠깐만요. 와 맛있겠다. 그 땅콩잼 같다. 거부르죠. 괜찮아요? 진짜 위스키 맛 난다. 아 그래? 대박. 딱 떠서 그래. 진짜 그 과일 향이다. 나네. 맛이 나네. 입문자가 먹기 좋지. 진짜 딱 그거네. 위스키 자체를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할 때 먹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. 세트로 주문을 했어요. 5년 위비스티 를 넣어서 만든 스모키 초코백. 완전 초코. 피치 느낌이 나거든? 피치가 살짝 올라와. 근데 초코가 확 가려버려. 거부감이 있지. 피치 못 먹은 사람만 먹어봤으면 좋겠어. 참맛은 완전 초코고 끝에서 위스키 맛이 나네. 아니다, 중간에도 난다. 이게 많이 넣으니까 아드백 맛 난다. 피츠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완전. 그치, 완전이지. 이 피츠가 초콜릿이랑 잘 어울리네. 초콜릿이잖아. 너무 잘 어울려. 오케이. 뚝뚝 위스키야. 어른의 아이스크림이다. 어른의 아이스크림? 너무 맛있는데? 아 근데 아이스크림 자체가 그냥 맛있어. 뭐가 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아 어렵다. 도영이의 선택은 발베니. 저는 아드베. 아 시가예요? 아 귀엽다. 아, 아이스크림 찍어도 저도 맛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시가 맛담비 느낄까요? 한번 해볼까요? 맛담... 너무 자연스러운가요? 네.
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. 훨씬 맛있어. 데이트하기 좋네. 그니까 색다른 데이트다. 소개팅하고 2차로 여기 좋은 여기 좀 미스키 아이스크림 먹어봤어? 아, 그럴 때 이제 아드백을 딱 사주면은 바로 파통? 썸녀에게 발베니 카라멜. 그 껀덕지로 데려오기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 포장도 아마 이제 곧 준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시니까 뭐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방문해서 포장을 해가는 방법도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위스키 파티 할 때? 위스키 파티 할 때나 약간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느낌으로 먹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위스키 먹으면서 먹거나 해도 좋을 것 같다. 친구들 놀러 갈 때. 너무 좋네요.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? 여기 사람이 많잖아. 어때? 와, 대박. 뽑았잖아. 맛있었어. 거기 왜 이렇게 이뻐, 파트? 발베니 싱크도 괜찮아.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. 대박. 궁금하다. 들어주는 다음. 이름이 렛띠.